안녕하세요, 남도영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영입니다. 반가워요, 말레디. 자, 이 제품 바로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34GP950G인데요. 게임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게임 스트리머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뒤로도 할 수 있고 위아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LG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야, 일단 화면이 커가지고 기분이 무척 좋아요. 화면이 엄청 크고, 저는 원래 양쪽에 2 모니터 쓰거든요. 야, 진짜 이걸로 사가지고 2 하지 말고 쓸까? 진짜 이 나중에. 이건 괜찮은데? 이거 괜히 모니터가 두 개라 지금 되게 번거로운데 너무 편해요. 왜냐면 2 모니터가 됐는데 모니터 한 개로 이렇게 하니까 지지대 모양도 이쁘고. 자, 여기 써있는 엔비디아에 있는 G-Sync Ultimate,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영상 신호를 쏘는데 모니터에서 그게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가 시차가 거의 없게 만들어서 출력해주는 기술. G-Sync Ultimate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한우로 치면 뚜뿌린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 성능의 등급이 G-Sync Ultimate. 나는 Ultimate 스파이더.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기술이 모니터에 적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게임 보이시죠? 자, 원소의 지배자 뿌띠도형. 저 메인캔 아니고요. 요 세 개 중에 지금 서브캐 두 개를 해놨어요. 지금 미파 도형하고 뿌띠 도형. 메인캔은 이거 아닙니다. 창술사 할 거예요. 그래픽 차이가 너무 난다. 야, 그거보다 이거 훨씬 난데? 아, 거의 이 생동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뭔가 레이드 돌거나 보면 찢어지거나 버벅거림 같은 현상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체크하는 그런 테스트가 300개가 넘는데요. 그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만 하고, 또 HDR이라는 기능을 가진 제품만이 이 G-Sync Ultimate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G-Sync Ultimate라는 인증을 받은 모니터가 15개밖에 없다 그러고, 모델이. 오, 이야, 대박인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국내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이번 모델이. 오, 야, 이거 참 한 달만 일찍 왔다면,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우리 세팅은 나중에 합시다. 화면 비율이 21대 9 비율인데, 21대 9. 옆으로 훨씬 길죠, 그러니까 옆으로. 와. WQHD. WQHD 고해상도고요. 그리고 또 LG 하면 이거랑 사실 디스플레이는 LG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뭐다? 좋은 신제품이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영의 블루클럽. 진저웨일 그 편지 어딨냐? 그거 진짜 다들 다 궁금해하던데 요번에 한번 그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김에. 야, 내게 편지를 써주다니 너도 꽤 제법인걸? 요즘 영감이 죽도록 수련만 시켜서 엄청 힘들었는데 캬, 진짜 감동이야. 수학제 참가에 너와 함께 즐기고 싶지만 난 오늘 LG 광고를 해야 한다고. 원고를 이렇게 써줬군. 너 엄청 강해졌으니까 나보고 놀라지 말라고.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나중에 만나면 한잔하자고. 내가 영감이 담근 도화주들을 몰래 챙겨뒀으니까 말이야. 자, 여러분, 게임 초반에 진저웨일 나오는 거 아시죠? 어쨌건 본격적으로 플레이 해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진저웨일의 편지를 한번 적용시켜봤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래픽이 다 살아나니까. 사실 저 저번에 볼 때 그 바닷가 갔었거든요? 아, 그거 이쁘더라고요, 가보니까. 마을만 맴매 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 진저웨일, 아, 이 NPC구나. 나노 IPS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에, 여기 백라이트가 있는데 뒤에 거기에 나노 물질을 적용하는데 이제 부정확한 색은 또 제거하고 정확한 색은 표현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공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까이서 보면 우와, 이게 좋은 모니터로 하니까 그 바퀴벌레 같은 애들 죽이는 그, 아, 너무 징그럽던데, 너무 생생하니까. 여기서 죽이자. 이길 수 있어. 아, 난 근데 아까 전사로 했어가지고 이게 잘 몰라서. 천벌. 오케이. 와, 그래픽 진짜 좋다. 생동감. 생생해, 생생해. 아까 위에 말한 대로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을 지원하는데요. 명암비를 극대화해주는 기술이래요. 아까 말한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이.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표현해가지고 리얼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FPS 같은 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 숨어있을 때, 못 찾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바이오 하자드나 그런 공포게임 할 때, 저 또 할로윈쯤에 또 공포게임 할 건데 그럴 때 요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게임이 진짜 선명하다. 게임은 그래픽이 거의 뭐 모든 걸 다 하죠. 그래픽과 사운드 다 중요하지만
그래픽은 정말 높으면 높을수록 아쉬울 게 없죠. 뭐 계속 높을수록 좋죠. 나 로아 길드 어디 들어가지? 소니쇼님 길드에 들어갈까? 아니면 지훈이나 에기아 쪽 길드를 들어갈까? 이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곡선져 있어요. 곡면 이게 시야를 좀 더 모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줘서 좀 몰입감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FPS에 진짜 최적화된 모니터네. FPS 할 때 진짜 좋겠네.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로아를 보시면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듯한 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좋아요. 지금 평화로워야지 이렇게. 아, 좀 경치 좀 보자. 여기 바다가 좋더라고. 아, 여기가 이게 진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LG 모니터와 로아가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와, 나 모니터 좋은 걸로 바꿨는데 이렇지 않았거든. 이게 제가 설치하기 전 거 모니터는 타사 거니까 뭐 비교는 안 할게요. 근데 두 개를 같이 켜놔봤거든요 아까. 근데 너무 차이가 난다. 아, 아우 힐링된다. 코로나라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자, 이제 한번 버벅거림 찢어짐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1단계라 그냥 뭐 때려 부시면 되겠죠? 오야, 이거 또 처음으로 해드리네. 와, 야, 근데 이거는 로하트 게임은 진짜 좋은 모니터로 해야겠다. 야, 이거는 대박적인데? 와, 스킬 쓰는 거 봐. 천벌! 어,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블러 현상이나 움직임에 잔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야! 아,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이거? 에이! 1ms GTG니까, 즉,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IPS 1ms GTG라 뿐이다, 이 자식아! 야! 파워슬램! 기체 가호! 터치다운! 반테카이처! 에로! 순간적인 반응이 중요한 게임에서 진짜 유리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뭐야? 아이오입니다. 어? 그래픽 봐. 어머 어머, 이거 뭐 이거? 어? 이런 수트가 있네? 안녕하세요. 진저, 웨일, 성우, 남도영입니다. 수트가 멋지시네요. 아, 자리 비움이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잘해 놨다. 시야가 넓어가지고 몹 잡을 때 진짜 좋네. 아, 이게 넓으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FPS나 뭐 할 때는 이거 롤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좋겠네. 이 모니터는 고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이제 주사율이 뭐냐? 야, 술 마셔! 아니고요. 1초에 이게 몇 장의 프레임이 지나가나를 말해주는 건데 초당 144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오버클럭이란 걸 알았을 때 오버클럭. 그러면 최대 180장까지 초당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PS나 뭐 또 MMORPG 이런 거 할 때도 볼 때 진짜 부드럽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안녕, 블루베리. 불을 끄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와, 이 밑에 비치고 있네. 야, 거기 아이언맨 심장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에 따라 빛이 바뀌고 있어요. 오, 낮에도 게임 많이 하지만 우리 또 게임의 묘미는 밤새면서 할 때 또 재밌잖아요. 뭐 성인분들, 학생분들은 또 공부할 때 하셔야 되고요. 피스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어, 이렇게 되네. 아, 요 밑에 버튼들이 쭉 있거든요. 눌러서 두 번 가면 게임 모드에 검정색 선명도 최적화. 자, 꺼짐. 오, 이게 어두움의 화면이 있는데 명암비를 높여가지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들 같은 경우 더 빠르게 찾는 합법적 치트키 아닌가 이거? 게임할 때? 내가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하고 보는데 하락에 하고 보면 안 무섭더라고요. 지금 꺼짐을 해놓고 여기 보면 조준점 모드가 있는데 가운데 십자 화면이 떠요. 여기 보면 지금 제 밑에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여기? 여기 조준점이 있어요. 친 FPS 환경적인 게임 모니터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왜 이 모니터의 이름이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인지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난 봤거든. 여기다가 매직으로 치라고 하는 분 옛날에. 나는 레인보우 식스 때 봤어 그걸. 자, 아, 진짜 모니터가 다 했네. 야, 이렇게 높은 사양이 요구되는 그래픽의 게임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니터 정말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와, 구현된 거 진짜 예쁘다. 안녕, 블루베리.
LG 게이밍 모니터 34GP950G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까 진저엘로 했잖아요. 이번엔 비올레. 비올레 톤으로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페이튼의 하루하루는 뭐 매번 똑같지만 수학제라서 그런지 좀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이야. 나도 늪에서 대단한 걸 찾았다고? 에헴. 그건 바로 LG 울트라 게이밍 34GP950GG. 페이튼에 오게 되면 내가 한타 크게 쏠게. 그러니까 꼭 블루클럽으로 와줘. 안녕.